섬마을 최고의 오지랖 이소장. 이것도 뭔가 일을 벌이나 봅니다. 할매들, 제가 댕김서 보니까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할매들이 몰라서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에 가가지고 그 기초생활수급권자 이 신청 서류를 가지고 왔으예. 그럼 뭐 한다고 하노? 신청만 하면 다달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긴데 와 그걸 안 챙겨 먹노? 응? 하여간에 지금 그 받은 서류에다가 할매들 그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름 적어 있어. 뭐시라카노? 뭐 하는겨? 빨리들 적어 있어. 아이고 배가 갑자기 와 이리 아파노. 내는 이런 거 안 받는다. 아이고 마 이게 갑자기 손가락이 저리 뿐다. 아, 혹시 할매들 글 모르나? 참말이가! 평생을 책이라고는 한 번도 글자라고는 받침조차도 1, 2, 3, 4도 모르시는 할머니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자기 이름부터 이렇게 써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칸노트 아니었습니까? 8칸짜리. 10칸짜리는 좀 작아갖고 할머니들이 써기가 힘드니까 8칸 노트를 제가 사다가 이렇게 다 주거든요. 방글방글 웃는다. 써보이소. 하하, 못하는 게 없는 보건소장. 이번엔 한글학교 선생님. 방글방글 웃는다 쓰라고 했더니 바글바글? 뭐가 바글바글해? 벌레가? 그래 빛나. 소장아, 그런데 이래 공채까지 사가오면 우리가 미안타 아이가. 그러게 정말로 미안하지. 됐다, 공부나 열심히 하소. 자, 그러면 새록새록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동고동락하면서 부모처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소장아 밥 물어 온나 나 2층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막 하고 또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니까 막 할머니들이 막 걱정을 해서 너무 그때 엄마 같은 그런 것도 느끼겠더라고. 제가 너무 몸살이 나가지고 막 밥이고 뭐고 막 정신을 못 차린 적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참 할머니들이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고 이 엄마 같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죠. 몇 해 뒤 질려서도 제 모습을 찾고 그녀도 완전히 섬사람이 되어갈 무렵 이 소장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웃었는겨? 소장아! 이게 무슨 소리인고? 가긴 어딜 간다 그러노? 지금 안 가면 영영 못 갈까 싶어 그러지. 안 된다. 가지 마라. 여서 우리랑 같이 살자. 지가 간호사 되기 전에 조산사에 앉겠는겨. 그랬지. 그래서 다시 조산사를 할까 싶어서. 그러모 여서 해라 여서. 아이 할망구야 여기서 알아서 살면 어디 있노? 근데 갑자기 조산소는 무슨 조산소? 지가 원래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조산사다 보니까 미혼모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물론 그런 쪽에 어떤 그게 우리나라에 기관이 있습니다. 극소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미혼모인데 낳았다 손치더라도 버리지 않아도 어떤 그 열려진 공간에 갖다 놓으면 가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제일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번 제가 뭐 외국 테레비를 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파뜩 들어가 있어. 춥다. 지그랬다만 잔말 말고 가서 전화나 하거라.
소장아, 자주 놀러 왔네. 소장아, 몸 조심하그래. 알겠지? 그 가이소. 내가 그래. 주민들이 안 보일 즈음에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는 이기현 소장. 그녀는 섬에서 지내온 생활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한 편지. 바로 할머니들이 직접 쓴 편지였죠. 그렇게 주민들과의 추억을 가슴에 담고 살아온 지 어느덧 1년. 이기현 소장은 할머니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답니다. 건강하게 잘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다는 말을 제가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정을 참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전화도 한 통 안 하거든요. 기존 이제 계시는 진료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누가 될지 않을까, 그 할머니, 그 진료소장한테 항상 제가 물어봐요. 이순 할머니 살아계시느냐, 누구 할머니, 공이순 할머니 잘 있느냐, 뭐 우리 옆집 할머니 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하시느냐. 제일 그게 건강이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 그래서 정말 한번 꼭 가서 좀 한번 뵙고 싶어요. 뵙고 싶고 보고 싶고.